유불도 3교, 본시 이 셋은 각기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도교의 노자를 교주로 하여 제각기 삶과 운명에 대한 교서를 펼치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상은 때론 반목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서로 병립한 채 공존의 길을 모색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보해왔죠. 그런데 19세기 후반 이 문명권으로 밀고 들어온 서구 열강에 의해 종교라는 근대 용어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 삼교 또한 종교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는 그 전까지 동아시아인들에게 이것이 종교로 인식된 적이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종교라는 어휘 자체가 이런 특정 사상을 지칭할 목적으로 쓰인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종교를 뜻하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렐리가레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어휘를 처음 봤던 일본 학자들은 불교에서 쓰던 말을 활용하여 종교라고 번역했으니 이것이 중국과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신과 인간의 관계를 묶는다는 뜻의 저 라틴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듯이 서양의 근대 학술로서의 종교는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는 초월자로서의 신을 앙망하는 그들의 기독교 전통에 따라 나온 말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 중심의 종교라는 개념이 유입되면서 이 삼교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런 과정에서 유독 유교만이 그 정체성의 혼란을 크게 겪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신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범속한 수준을 초극한 해탈자로서의 부처를 존경하는 불교나 수많은 종류의 신들을 모시는 도교는 저 개념과 비슷한 분위기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지만 유교는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자기의 인격 수양을 통해 도덕적인 완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로 저 종교라는 개념 범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즉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에서 자생하고 있던 유교가 19세기 후반부터 서양식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해 곤란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 따라서 청나라 말기의 지식인 강유인은 이러한 번역으로서의 종교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를 이 강의 취지에 맞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첫째, 본시 중국의 오랜 전통 속에서는 불교와 유교를 말할 때 오직 교라고만 했을 뿐 신과 인간에 대한 구분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 둘째, 일본이 번역한 종교의 서양 어원을 살펴볼 때 저것의 실제적인 뜻은 신에 대한 교, 즉 신교일 뿐이라는 것. 셋째, 이러한 번역어는 신이 없으면 교도 없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처럼 서양의 근대 개념으로서의 종교는 신에 대한 교일 뿐 보편적 개념은 아니라서 그 성격 자체가 너무도 협소하고 편협한 것인데 이런 서양식 개념을 가지고서 세계의 모든 정신 문명에 대한 현상들을 정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이것은 종교요? 저것은 아니요. 하는 식의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중 일부는 유교는 신을 안 믿는데 어떻게 종교지? 그냥 철학인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이미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신 중심의 서양식 종교 개념이 마치 보편적 개념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 상태로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유인은 서양의 종교 개념과 별도로 이 유교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재밌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첫째, 먼 옛날 문명이 형성되기 이전의 태고 때는 자연을 이해하는 인간의 수준이 낮고 아둔해서 신을 숭상했다는 것. 둘째, 이러한 인간이 문명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신이 아닌 인간을 중시하기 시작했으니 인간의 도, 즉 인도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 셋째, 그러므로 인도의 교, 즉 이것이 유교인데 바로 이것이 신교보다 더 진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이렇게 강유인은 미신의 성격이 가득 찬 서양식 종교보다는 유교가 훨씬 인문적이며 역사에서 진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니 그 논리가 참으로 재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현대 신유학의 거장이자 세계적인 동양 철학자 모종삼 교수의 입장, 즉 유교를 종교로 보는 그의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며 그 다음으로 왜 공자는 신에 대해 논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유교의 종교성에 대한 문제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왕조는 종교라는 개념이 도입된 후 유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니까요. 계속해서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철학의 대가이자 신유학의 거장 모종삼. 그는 명성이 자자한 자신의 저서 중국 철학의 특질을 통해서 종교를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죠. 그러니까 문화는 어떤 정신에 의해 창조되는데 이를 창조하는 정신적 동력, 이것을 곧 종교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력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그 문화를 창조한 동력이 곧 유교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 창조의 정신적 동력으로서의 종교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나 정치에 대한 실용적 관심과는 달리 보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삶에 직결된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잠시 좀 정리를 하자면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들은 그것을 창조한 정신적 동력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이때 그 정신적 동력을 종교라고 본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종교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이때 이 궁극적 관심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 종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대체적으로는 완전한 인격의 추구 라고 하는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모종삼 교수는 주장했죠.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세계적인 종교들 대부분은 인간의 인격적 수준이 도덕적으로 높아질 것을, 보다 완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관심사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교의 경우는 인격 추구를 위해 신이라고 하는 초월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신 대신에 인간이 타고나는 마음들 중 인의 마음, 즉 이 도덕적 마음을 잘 실천하여서 하늘의 도리를 알고자 한다는 것. 즉 신을 믿는 종교의 경우는 인간의 도덕적 인격을 온전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신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거나 신으로부터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지만 유교는 그런 허구적 신을 설정하지 않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적 마음, 가령 아픈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든지 약한 사람을 보면 보호해주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 이를 잘 실천하여 하늘의 도리라고 하는 보편적 인간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모종삼 교수는 종교를 형식적 측면인 사와 정신적 측면인 리로 나눠서 볼 때 사회 관점에서는 유교가 교회 조직도 없고 성직자도 없으며 특수한 형태의 의례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독교와 같은 종교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격 추구라고 하는 궁극적 관심, 이 보편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인간의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길을 열고 있으므로 고도의 종교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교를 굳이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도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여기서 들 수 있는데 모종삼은 도덕이 현재의 삶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데 비해 유교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덕과 달리 도덕적 종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답니다. 가령 기독교가 신과 예수를 숭배하느라 정작 인문의 세계와 단절되는 데 반해 유교는 살아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이치와 더불어 돌아가신 선조들까지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 채 삶과 죽음을 모두 소중한 것으로 다루니 이러한 유교는 신에 의해 인간과 단절되지 않는 방식으로 인문의 세계 그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성격에 그런 형식을 가진 종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모종삼이 유교를 종교라고 보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유교가 특정 신을 믿거나 공자를 신으로 모셨다면 서양의 근대 개념인 종교범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유교는 돌아가신 조상을 사랑해 모시고 제사도 드리면서 특정 신을 따로 믿는 교리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 도대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유교의 교주인 공자가 중국 주왕조가 분열하던 춘추시대의 사람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주왕조는 그 전에 존재했던 상이라는 국가를 멸하고 성립한 그런 왕조죠. 그런데 이 상이라는 나라는 신정정치라 해서 신을 극심하게 믿으며 정치를 하다가 그런 과로 무너진 그런 나라였다는 것. 여기 보는 이 청동 제기들은 제가 예전에 동양미술사 강의 때 소개해드린 것이기도 한데 바로 상나라 사람들이 쓰던 술잔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와 관련된 유물들 중 이렇게 유독 술잔이 많이 나오냐 하면 나라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점을 치고 또 신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문제를 물었는데
이때 술을 바쳤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그 술을 위정자들이 나눠 마시면서 취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를 저는 술잔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 다음으로 등장한 주왕조는 신이라고 하는 미신적 요소에 기대어 정치하는 게 국가의 패망의 요인이다 라는 걸 잘 봤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완전히 근절시켜버리고 인문의 정치, 즉 인간이 세상의 이치를 직접 연구하고 탐구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풍조를 만들게 되었으니 바로 이러한 인문정신의 근간을 확립한 인물이 중국 역사상 그 유명한 주공이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공자는 이러한 인문정신으로 일어선 주왕조가 다시 분열기를 맞아 무너지고 있던 춘추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혼란이 바로 저 주공이 마련한 인문의 도가 쇠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바로 저 인문의 도를 다시 회복해야 이 질서가 다시 바로잡힌다 라고 믿었던 인물이죠. 그러니 공자는 이러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주왕조의 전성기에 구가되었던 인문정신을 숭상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괴력난신, 즉 인간이 알기 힘든 괴이하고 초월적인 현상들은 잘 다루지 않았던 것이며 이런 이유로 유교에는 내세의 문제나 초월적 신비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공자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세와 내세에 대한 문제를 모두 다루는 화려한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던 불교의 인기로 인해 그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가령 출세를 못해 고생하는 사람이 자기 운을 바꾸기 위해 불공을 드리는 것과 달리 유교에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염려하라고 하여 자기 인격의 수양을 요구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꿔나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 이런 도덕적 이론과 달리 환상적인 불교 코스몰로지에 사람들이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왕조 때 주위가 집대성한 신유교, 즉 성리학은 저는 불교에 대항할 수 있도록 공자 사상에다가 형이상학적인 담론을 많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논어에서 나오는 공자의 말씀들 중 가령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는 식의 탄식의 성격으로 한 말들에서 천, 즉 하늘을 초월론적인 관점으로 편집하고 이를 중심으로 마치 공자 사상에 초월론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선진 유교, 즉 성리학 이전의 고대 유교와는 그 성격을 조금 다르게 편집한 그런 유교라고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본시 인간은 영적인 혼과 육적인 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인간이 죽게 되면서 혼과 백이 분리가 되니 백은 땅으로 스미고 혼은 하늘로 올라 서서히 흩어진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였죠. 다만 인간의 혼이 한순간 한 번에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연기가 대기 중에 흡수가 되어 가듯이 천천히 그렇게 우주의 기로 다시 흡수되어 간다고 보는 게 신유교, 즉 성리학의 입장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사람이 죽으면 그를 위해 제사를 드리되 그 제사를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이 흩어지는 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문공가래의 정신에 따라 4대 정도로 잡았는데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죽게 되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 고조는 다섯 번째가 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그 혼이 거의 다 흩어졌다고 보고 사당에서 저분의 혼을 모시는 신주를 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사를 드려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네 가지 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불천이라 해서 영원히 제사를 드려주는 특별한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이 유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교는 절대적 초월자인 신에게 인간의 영혼을 맡기거나 그 신이 만든 세계로 저 영혼이 가는 방식이 아니라 미신적 요소를 그나마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린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 이렇게 특정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까지 포괄하여 주관하는 유교가 성리학적 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나름대로 이론이요 동아시아의 주류 문화로 군림하게 되었고 이것이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나름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 이렇게 보면 유교는 모종삼 교수의 말처럼 도덕이면서 종교인, 즉 도덕적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의 근대 개념에 대한 번역으로서의 종교,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 어휘가 1895년 고종에게 올라온 상소문을 통해 처음 등장합니다. 즉 갑오개혁 당시 조선 유교의 본산인 성균관이 학부에서 제외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유림에서 상소를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세상 각 나라는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유교를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해서 바로 이 종교라는 어휘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종교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저 유교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시절 서양의 천주교에 대응할 필요를 느꼈던 유림에서 곧바로 서양식 종교 개념을 유교에 적용한 후 이것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고종을 압박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전통 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유교도 서양의 종교와 직면하면서 비로소 종교라는 개념으로 재설정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고종은 이러한 유림 측 반응에 대한 응답으로 1899년 존성유념을 통해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종교를 숭상하듯이 우리는 유교를 국교로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서구의 종교 개념에 대한 대응으로 유교는 본의 아니게 종교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주로 유술, 유학, 유교, 유도 등등 여러 표현으로 불리면서 학문적 성격으로도 탐구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삶의 도덕적 형식을 제공하고 예례를 주관하는 그런 성격도 같이 기능하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서양의 종교 개념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제 서양식 종교와 비슷한 성격의 종교로 막 탈바꿈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게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유교가 종교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한 이후에 이 종교를 오히려 지박적으로 형성시켜가지고 서양 종교와 문화를 막아내는 방패로 삼고자 했던 그런 움직임도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기도 했었고, 반대로 서구의 신학문을 배우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어찌 유교와 같은 저 낡은 사상을 종교라고 하느냐 하면서 저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논쟁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일어났으니 유교는 종교인가? 라는 물음은 결국 낯선 서양 문화를 만난 동아시아가 이로부터 적응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질문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종교를 비롯해서 서양 학문을 통해 들어온 근대 학술 개념들이 과연 보편적인 개념들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검토 없이 우리가 그저 보편적인 것이라고 착각한 채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도 꼭 가져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불교 철학의 시간론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